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6%대로 올라섰습니다. 빚을 내 집을 마련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임대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2년 전 임대 아파트에 다섯 식구의 보금자리를 마련한 40대 직장인입니다. 전세보다 저렴한 임대 아파트란 점에 이끌려 계약을 했습니다. 임대 보증금의 80%인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아 한 달 이자가 25만 원이었지만 지금은 두 배가 넘는 58만 원에 달합니다. 2%였던 대출 금리가 2년 새 4% 중반까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관리비 포함해서 한 60만 원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은행 이자, 월 임대료, 관리비 포함해서 주거비로 100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인상된 임대 보증금 360만 원도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인데다 월 임대료까지 올라 주거비는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은행 이자와 임대 보증금, 월 임대료까지 오르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곳곳에는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동결해달라는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금리 인상에다가 또 보증금 인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떻게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양 전환에 대비해야겠다라고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 14개월 연속 주담대 금리가 상승해 일명 영끌족 등의 고통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주담대 3억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빌리면 이달 평균 금리로 매월 146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총 이자 비용만 2년 전에 두 배인 2억 원이 넘는 상황입니다. 올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도 예고돼 있어 빚을 내 보금자리를 마련한 서민들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